예, 반갑습니다.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민숙입니다. 예, 짧게 해서 예,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. 시민단체, 노동조합, 정당이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세력의 대응에 집중하고 매몰되어 정작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인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은 좀 등한시되고 있지 않았나 저와 저희 단체부터 좀 반성을 해봅니다. 예, 더불어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예, 저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지만 괴기한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. 괴기한 정권 시기 더욱 힘들고 아플 을, 병, 젊들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서 해주시고 노조와 시민단체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대의 손도 내밀어 주신다면 그 일에 부산 참여연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진구청장 시절 많이 듣고 혁신적인 정책을 만드셨던 서운석 부산시당 위원장님,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한 박주민 위원장님, 그리고 중소상공인 노조의 말에 늘 기울이고 정책을 만들어 왔던 그리고 거기다 시의 갈등을 잘 해결했던 도용의 위원장님이라 부산에서 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발대식을 축하드리면서 예, 늘 함께하고 늘 을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다음은